네, 그러면은 무고의 산사나무 준목을 합니다. 깨끗이 한번더 닦아주고요. 알콜솜으로. 깎이 접으러 갑니다. 위에 45도로 치고요. 수직으로 내려가고요. 부름큐 확인이 됩니다. 좌우측에 껍질 사이에 하얀 거에 목질부하고 껍질 사이에 파릇스름한 게 형성층 부름큐예요. 거기다가 접수를 깎아서 맞춰주면 되고요. 냉장고에서 꺼냈던 산사나무를 접수 조제를 합니다. 접수를 깎습니다. 한쪽은 45도, 45도 치고요. 뒤쪽은 좀 길게 해줍니다. 45도 들어가서 칼집 내서요. 옆으로 수평으로 칩니다. 이 상태가 됐고요. 부름켜도 파릇스름한 게다 보입니다. 그리고 접수를 끼워 봅니다. 네. 오늘 한쪽이 맞으면 된다 그랬는데, 양쪽이 또 이게 다 맞습니다. 그래서 테이프 잡고서 테이핑을 합니다. 비틀어서 세네바퀴 강하게 목을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정상적으로 돌리면서 테이프를 약간씩 늘려가면서 해줍니다. 됐고요. 저희가 1,000원짜리 쓰고 있어요. 다이소 1,000원짜리 테이프 신제품 새로 나왔습니다. 처음 팔아요. 올해서부터. 이거 쓰시면은 딱입니다. 그죠? 시중에 파는 거 5,000원, 6,000원짜리 그리고 재질이 똑같아요. 자, 여기 접목 부위 목 부분도 이렇게 칠해주고요. 눈을 제외한 접수도 이런 식으로 칠해주면 수분 증산이 훨씬 덜합니다. 네, 이곳으로 마쳤고요. 접목이 되면은 중간중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무과의 산사나무 접목한 거, 이쪽은 무과의 산당화 명자나무 붙여놓은 거고요. 요 위쪽에도 보시면 산사나무를 미리 해놨습니다. 요거는 높아서 영상에는 못 들어갔고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사꽃이 피면은 또 멋있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대궁이 좀 가늘어서 그런데 아주 대궁이 아주 그 두터운 모과나무에 접목을 한다면은 아주 대단한 작품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도 해놓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